이런 상황은 충분히 올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으면은, 첫 번째, 강남 불패는 가짜 뉴스예요.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. 아, 그래요? 이게 보여주는 거니까요. 조국뉴스도 강남이니까. 그렇죠. 거기는 뭐 대치동 안 땅이 아닌 좋은 아파트고요. 예. 그리고 이때 최고가로 잡은 분이 2006년에 최고가예요. 그때 4분기에 15억에 잡은 분이 있어요. 예.